여러 차례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낀 30대 남성이 112에 보복 운전을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복 경찰관이었는데 경찰은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TBC 박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구 달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운전자 A씨는 익숙치 않은 초행길에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을 합니다. 그러자 직진 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고 A씨 차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승합차를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가로막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꿉니다. 겁에 질린 A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빡빡 들러있는데 다른 차가 계속 위협을 가해요. 위협된 차가 위협을 가한다고요? 네. 아, 실수예요 지금? 네. 결국 A씨의 차 앞을 막아선 승합차. 승합차에서 내린 두 남성은 A씨의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아, 경찰차 오면 바로 내릴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 사복 경찰관이었습니다. 차선을 위반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쫓아왔다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보신 현장입니다. 현지 경찰관인 승합차 운전자는 처음 A씨가 차선 위반을 한 지점에서 이곳까지 600여 미터 사이 5차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를 부딪히려고 하면서 따라오니까 제가 사고 나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 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하면은 경찰을 믿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런데도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직무 집행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